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요즘 왜 이런 댓글이 많아요? 재원님 왜 경쟁전 안 하세요? 재원님 왜 요즘 실력적인 거 왜 안 하세요? 재원님 왜 요즘 오버워치 플레이 안 하고 왜 워크샵만 쳐 하세요? 재원님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질문이 많은데, 아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위기 좀 깔고, 제가 그동안 경쟁전을, 아니 방송에서 경쟁전을 자주 안 한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안경은 팬분이 선물해 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가 경쟁전 배치 본격 딜러밖에 없어요. 딜러도 배치 다 보고 안 했어요. 힐러도 한 판도 안 했고 돌격은 2분밖에 안 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부분 방송 키면은 10시 15분 10시 정도 돼요. 제가 오버워치를 하는 시간은 방송하는 시간입니다. 방송할 때 외에는 오버워치를 자주 안 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딜러충이에요. 딜러충. 여기 모든 모드를 보면은 딜러밖에 없어. 메이, 겐지, 위도우, 맥크리, 트레이서, 파라, 한조 이런 식으로 여기 라인 제외하고는 다 딜러충이에요. 제가 엄청난 딜러충입니다. 근데 제가 착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평소에는 뭐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아셔요. 맨날 봉사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올리고, 맨날 착한 모습, 어떻게 하면 남을 배려하는 모습, 어떻게 하면 좀 더 사회가 행복해질까, 그런 영상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착하다는 거를. 그래서 보면은 8시즌 때 제가 딜러충이지만은 양보하느냐 탱커 1, 2, 3, 양보하느냐 탱커가 모스트 1, 2, 3, 10시즌 때도 라인하르트, 윈스턴, 그나마 메이 모스트의 두 개가 탱커. 이것도 양보해서 한 거야. 하기 싫었어. 양보해서 한 거야. 12시즌 그나마 겐지를 조금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도 반항할 때가 왔어. 그렇지만은 양보해달라면 바로 양보해줘서 또 탱커 모스트 두 번째 세 번째가 탱커. 12시즌 자 이때 방벽어치 라인하르트, 메이, 겐지, 디바. 슬슬 이제 슬슬 나도 이제 딜러가 하고 싶어. 계속 이제 탱커마니까. 13시즌 때는 겐지를 좀 하긴 했지만 또 양보해달라고 해서 라인 자리야. 14시즌 로드호그, 겐지 또 이제 또 탱커가 위에 있습니다. 15시즌 이때서야 이제 내가 양보해봤자 좋은 게 없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딜러를 조금 하기 시작합니다. 16시즌 이제 탱커 양보, 탱커 재미없어. 탱커 이제 미치겠어. 그냥 계속 탱커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 탱커 자체가 재미도 없어. 그래서 이제 차라리 탱커할 바에는 힐러를 한다. 그래서 겐지 맥크리 하다가 양보할 때는 그냥 힐러로 양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2 고정 메타가 생겼어요. 자 탱커를 제외하고는 다 10분이 걸립니다. 저는 탱커를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고정 메타를 좋아했습니다. 나도 드디어 딜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아 나도 이제 딜러 좀 해보자 라고 했는데 딜러가 10분이 걸립니다. 지원도 거의 10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야 그냥 10분 참고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들 완전 실력파처럼 1시간 걸리면 그냥 다른 게임 하고 오는데, 저는 10분 뚝 득해. 엄청 애매한 시간대예요. 그래서 뭐 다른 게임 하도 올 수도 없고 10분 그것도 애매하고 진짜 애매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뭐 내가 김지원의 컬투쇼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할 게 없어서 그렇다고 탱커하기도 싫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쟁전을 안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오랜만에 그래도 경쟁전 영상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랜만에 경쟁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재원의 경쟁전 시작! 좋았어. 일단은 연습전투 때는 딜러를 해야죠. 힐러로 돌리는데 10분은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탱커는 빨리 잡히니까 상관없어요. 얘들아 난 탱커라서 먼저 간다. 자리 써라. 너네는 선택받는데 좀 오래 걸리지? 오케이 나는 이제 곧 있으면 가죠. 탱커니까. 저는 선택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 2분 안에는 들어갈 것 같죠. 됐다. 역시 탱커는 빨리 잡힌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나마 뭐 라자면 재밌어요. 근데 일단 우리 팀이 오리사나 시그마 둘 중 하나를 들겠죠. 로드호그를 들었네요. 자 이러면 제가 시그마를 해줘야겠죠. 시그마나 오리사를 해줘야 돼요 제가. 이 오리사가 왜 재미없는 줄 아세요? 자 라인하르트 같은 경우는 슈슈 빠지고 발각타 슈 쿵탕 슈슈. 오리사 같은 경우 야 이거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죠. 지금 메타가 탱커들이 제일 재미없는 메타야. 시그마 오리사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 야 자 시합차 자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아? 야 저기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 자 앞으로 가면서 천천히. 오케이 야 내가 앞으로 갈게 이거. 오케이 모이라 잡아주고.
어야 오케이 밀었어 잘했어 좋았어. 자 이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전 이제 여기서 계속 두두두두두두만 해야 됩니다. 두두두두두 자 방벽 깔고 자 궁극기 생겼습니다. 궁극기 생기면은 또 재밌는 일이 두두두두두에서 쾅 까져있어. 두두두두 쾅 두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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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 두두두두 쾅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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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 자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아 재밌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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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이고 재밌다 나이스 완전 대박이어서 나이스 우리 팀 완전 대박인 거 이렇게 하면 끝까지 밀 수 있을 거란 나는 예감이 들어. 지금 우리 완전 팀이 언블린 버블에서 나의 입가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는구나. 두두두두두두두 밀었다. 와우 우리 팀 정말 대단해. 이럴 땐 심심하니까 팀 먹어서 어그로 한번 끌어줘야 돼. 어? 뭔 소리야. 이만한 어그로가 없지 팀보에서. 이걸 웃네. 야 우리 잘하는데? 어, 예 와우 대박 나이스. 와우 대박 쩔어 나이스 멍미 엉블리버블 대단한걸 우리 팀 완전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나는 침착하게 DNA 때리면은 기분이 매우 나이스란다. 재밌었다. 와 나이스 진짜 위험했어. 좀만 방심했으면 질 수도 있었어. 대박이었다. 와 재밌겠다 얘는 부럽다. 와 난 저기서도 두두두 하고 있네. 부럽다. 칭찬 카드 마저도 그냥 노잼 막은 피해 22,600이네 많이도 막았다. 아 이제 아 재밌는 시간대다. 오케이 뭐 해볼까 나 겐지. 오케이 좋았어. 간다 간다. 아, 저 브리기타가 회복해줬네. 오케이, 바스티온 잡으러 갑니다. 복수하러 갑니다. 아. 뭐하지? 아, 시그마 나오는 건 아니겠지, 세마? 저 안 보고 있자. 자, 안 보고 있다가 눈 뜨면은 라이나 자리야 하겠지? 우리 팀이 탱커가? 제발 재밌는 영웅. 라자가 그나마 재밌다 이거예요, 민디나. 근데 지금 디바는 개쓰레기니까 라자가 있을까? 하나, 둘, 셋. 야? 아니, 기대되게 진짜. 아이, 진짜. 아, 뭐 기대되게 뭐 하려면 라이나 거야? 그럼 내가 자리야 하러 3대로 검사하러 하면 되고. 니가 자리야 할까? 그럼 내가 라이나 완전 풍만 대박 풍수 될까? 우리 라자 할래? 라자 할래? 라자 할래? 이미 했다고? 야야야 우리도 라자 하자 재밌게. 야 우리도 라자 하자 시그마야. 편범아 오리사나 하세요. 네 오리사나 하라네. 오리사나 하세요. 자 좋았어. 와우 야 이거 둠피는 어디 있든 개십사기. 야 그 둠피한테 당하는 게 우리 어? 오그마야 오그마 오리사 시그마 당한다는 거 알아도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안 그러면은 저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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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루야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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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뚜벅 오케이 잡았어. 와 하 와 와우 이무기어 시간 언제나 나의 거? 예 대박 완전 쩔어. 일로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잡았어 일단은. 오케이 바로 잡아주고 자 궁극기 생겼죠 이제. 딱히 할 말이 없어. 해야 될 게 정해져 있어. 좀 비슷해. 화면에 이겨가고 밀렸쥬? 야 상대가 디바 꺼내서 이겼다 이거는. 뭐라고? 라자 하자고? 아 정말 어쩔 수 없다라니까. 어 라자 구? 어 상대도 라인이다. 헤이 내킹 뭐 뭐야 저거. 여러분 꿀팁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우리 팀 힐러의 궁극기도 채울 수 있고 우리 팀의 방벽으로 지킬 수도 있고. 아 오 나 이제 드디어 싸울 때가 왔다. 나 궁극기 어디 갔지? 이게 왜요? 쟤도 많이 힘들었나보다 탱커하면서. 너도 탱커하면서 멘탈이 나갔구나. 오케이 맵쪽 구경하고 경치 보면서 힐링 좀 하고 와. 레킹볼 다 이해해. 같은 탱커 유저 아니 강제 탱커 유저로서 이해해. 나도 풍경이나 보고 와야겠다. 와 이겼네. 좋았어 막판이다 이제. 탱커 막판 좋았어. 제일 재밌는 시간 왔다. 좋았어 간다. 좋았어 제일 재밌는 시간 탱커 경쟁하면서 제일 재밌는 시간. 아, 제 궁극기 쓴 동안 나가지 말자. 아 재밌었는데 아 재밌었는데 아.
로드우그를 해야 돼. 나 이제 궁만 쓰자. 맞바스 하던가 애더라. 야, 네가 맞바스 할 사람 너밖에 없어, 메이야. 너가 딜러인데 누구한테 맞바스를 하라는 거야? 한쪽부터 한쪽한테 하라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야, 네가 딜러인데 누구한테 맞바스를 하라고 하는 거야? 아, 여기서 로드우그 간다. 어, 그래도 우리 리킹만 궁극기 있거든? 메이가 없네, 우리한텐. 와우, 비빌 사람 있냐? 나도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걸로. 윈스턴? 한번 해보자. 유사 탱커 윈스턴이 간다. 야, 너 뭐해 여기서? 왜 여기서 왜 춤추고 있어 왜? 어리던 것도 햄찌가 미는데 바스 고고 바스 고고 우리도 바스 가자. 바스 가고 오그마? 라자 가자고 여기서 끝 뜬금없이? 좋았어 가자. 우리 라자인 왜 알려줘 얘들아? 탱코라지 아니 야 우리 나 탱커라지 역겹다고. 야 나 왜 내 우리가 정치당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 탱커들이 왜 너네 왜 지지치는 거야? 너네가 메이하고 한조하는 건 괜찮고 우리가 라자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 3349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왜 경쟁전을 안 하는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딜러 힐러가 방송에서 하기에는 대기시간이 애매하다. 두 번째, 탱커는 거의 지금 메타에서 정해져 있는데 나한텐 재미없다. 세 번째, 그리고 그냥 오버워치 원래 문제점 뭐 그냥 뭐 정치 이런 것도 굳이 당하기 싫고, 그래서 내가 요즘 경쟁전을 안 합니다. 그래도 뭐 2승 했네요. 네, 2승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원이었고요. 아무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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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